잡아 놓치지 마 baby. Oh my beautiful lady, 날 믿어봐 더 가까이 와 baby. 사실 널 안다면 알아 너무 예쁘고 내 품에 안아 줄 수 있을 만큼만 더 작아. 그런 너라고 할 말이 너무 많아. 내 맘은 있지 나도 잘 몰라. 널 향한 내 맘을 좀 봐봐. 넌 내게 너무나 상큼한 콜라 같아. 난 이제 너밖에 몰라. 내가 Wake up, play game on.
여러분, 지금 도플인데, 여러분, 하루 잘 되셨나요? 이제 일주일 만에 정말 온 것 같은데, 뭐, 그동안에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그래왔어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지금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고, 이제 6월 중순 지나면 이제 7월 달에 시작이라고 봐도 과했길래, 여러분들 여름 계획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 즐겁게 방송을 진행해볼까? 자, 오늘도, 예, 블루 아카이브 스토리 정리편, 오늘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멘트가 좀, 없어서 그런 건 것도 있지만은요, 예, 깻창부 이제 2장 스토리도 나왔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 라는 심산으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음악 듣고요, 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팔로우 많이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시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프리카 먼저 추천과 지켜드리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음악 듣고, 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가끔씩 난 잊었죠 내 어린 시절을 처음부터 어른인 것처럼 넘어지고 아프고 참 많이 울었죠 그런 날 항상 지켜주던 사람 욕심으로 내내 참 많이 다투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블루 아카이브 스토리 정리 시간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그 지난번에 있어 아비도스의 이야기에 관련해서 1, 2장을 좀 얘기했었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이벤트 스토리 살짝 좀 제가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짤막하게만 그냥 보여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렸던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뭐 어찌됐든 간에 이번 2편에서도 그 간단하게 스토리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블루 아카이브의 3편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해보도록,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2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일단은 뭐 얘기하는 거 뭐 간단합니다. 뭐 어차피 뭐 제목은 일단 티아버 감는 꽃의 파판드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1장의 주요 인물들을 보시면은 여기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의 게임 개발부의 일명 깨창부라고도 하죠. 사이바 그 자매들, 이제 사이바 미도리아, 사이바 모보이, 그리고 현 부장인 하나오카 유즈, 그리고 텐도 아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CNC는 조금 제가 원래 좀 네루마에 하려고 했었는데 나머지 인물도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치도세 아스나, 카쿠다테 카린, 그리고 무로카사 아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요 인물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세미나도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세미나 쪽은 그냥 뭐 달랑 그냥, 유혹 한번 얼굴 붙이는 거 외에는 조금 그랬거든요. 좀 그렇다라는 거 좀 알아주실까. 어쨌든 스토리 내용 보세요. 일단은 스토리 내용은, 그 아비노스 같은 경우에도 아시죠? 해교 위기였어요. 그러나 이쪽은 해부 위기입니다. 게임 개발 부죠. 깸창부야. 왜 그러냐면은 인원도 부족하고 성과도 없었어요. 근데 성과라고 자기들이 자부하던 테이즈사 크로니클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스토리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쓰레기상을 받았었죠. 쓰레기상을 받을 정도로 그리 성과는 나오지 못했다라는 게 좀 주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카에게 쪼들림을 다니고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죠. 저 자기네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가긴 했는데, 여기서 잠깐 알아줘요. 그냥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로지 성과를 통한 결과만을 보는 결과주의적인 그런 모토를 지니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왜 깨창부가 왜 폐부 위기를 반대만 한지는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함께 해가지고는 모모이가 이런 루머를 좀 들었었어요. 그 폐허가 있는 곳에 어떠한 천재 게이머가, 뭐 천재 게이머 해봐 여러분 잘 알고 이제 존 카메, 존 로메로, 그리고 이제 게이브 뉴에가 같은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G5를 폐허에 숨겨놨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폐허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G5를 발견하기도 전에 AL1S라는 이러한 그 뭐가 안드로이드라고. 그래서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간단하게 그 제가 애니메이션을 좀 언급했었죠. 초비치에 나오는 치랑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발견하고 나서는 모브이가 얘를 학교로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아리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리스랑 함께 이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초비치 아마 보셨던 분들은 이 그 치라는 캐릭터가 대화도 못하고 뭐 여러가지 오해를 부를만한 뭐 그런 여러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이 아리스도 비슷해요. 아리스도 비슷해가지고 미도리가 어떻게든 대화를 일단 가르쳐주면서 뭐 게임플레이도 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가지 일상을 일단은 배워나가는 듯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엔지니어부터 레일건도 봤는데, 이거 레일건이 아시죠? 무겁습니다. 엄청 무거워가지고 누구도 들지 못해요. 그런데 아리스가 그걸 들어버렸다는 거. 진짜 저도 다시 생각해봐도 야 이거 들 수 있다 기냐라는 진짜 기절초포했었던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정말 기억나요. 어쨌든 그래 레이건도 받고, 그리고 베리타스가 이제 해킹을 통해가지고 학생증도 발급받는 등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의 학생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세미나의 유학과 의심자. 참고로 세미나가 되게 학생에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쨌든 유학과 의심해가지고 예, 좀 아리스가 저라고 보는 의심도 있었고 부원모지 공군 없이 동아리로 표입됐다는 것 자체에서 의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어쨌든 예, 부원으로 들어오면 합격으로 인정해줬어요. 정식 부원으로. 그러나 여전히 태부는 유보된 상태죠. 예, 성과 없으면 어쨌든 패부 결정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깽창군은 예, 다시 한번 이제 페어러가죠. G5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G5를 얻었건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암호가 걸렸어요. 예, 암호가 걸려가지고 예,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예, 베리타스부터 전문으로 풀어주는 거울이라 프로그램을 얻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거울이 압수가 된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베리타스 엔지니어부 깽창부가 이제 연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거울을 통해서 예, G바이블에 대한 내용을 얻기 위해, 그리고 예, 자신들의 이제 게임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G바이블을 이제 풀기로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이 맞았던 거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세 명이 연합하게 되는데 위치는 압류품 보관소에 있다고요. 게다가 또 결정적으로 잡입 액션까지 펼쳐야 돼. 이유는 CNC가 상당히 좀 정면 승부했다고 우리가 컴백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잡입 액션을 펼쳐야 돼서요. 그러나 세미나가 이거를 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루가 이제 부재중이에요. 네루가 워낙 최강이다 보니까 아까도 그 저리에서 언급했었던 이거 아까도 언급했었던 이제 그 베리타스가 네루가 상당히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어차피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 승부는 어렵기 때문에 잠이 액션을 펼쳐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네루가 부재 중인데 그러나 세 명이서 할 수 있었다고 아카네가 호언장담을 했어요. 진짜 호언장담했거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반에 아리스 어그로우가 있었는데 이건 함정이었죠. 결국 어떻게 되냐, 카리는 엔지니어부에게 완전히 휘발려 들었고 아카네 또한 베리타스의 연합을 작전에 휘발려. 이것도 베리타스 좀 웃기게 깽창부라고 속였던 거지. 속여가지고 결국 휘발려 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모이의 미도리가 압류품 보관소에 갔는데 아스나에게도 걸렸어요. 그러나 아리스가 레일건으로 무력화시키면서 결국 거울을 확보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암호를 풀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암호 풀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내용물엔 별거 없었어요. 그냥 고작해봐야 게임을 사랑하라 라는 이 대사밖에. 이거 보시면 아마 이거 좋은 거라고 딱 봤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뭐야, 레시피밖에 없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러나 아리스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하게 되면서 테이즈사 크로니클 2의 제작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놓고 보면 정말 잘 갈 거야 생각했었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개발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CNC가 습격하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세 명이 또 원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습격을 하게 되었고 그랬는데 네루는 아리스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CNC가 깽창부에게 당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이제 알았으니까 아무래도 이 아리스가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호기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대결을 했어요. 근데 대결 결과는 결론적으로 무승부였죠.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음날 이제 밀레니엄 프라이스에서 특별상을 이제 수상과 동시에 깽창부로 유지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건요. 이 아리스의 그 엉뚱한 대사 때문에 좀 많이 웃겼던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무슨 대사인지 알 거야. 그 금지어 말이지. 어쨌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편의 1장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러나 떡밥은 남아있죠. 아리스에 대한 정체와 디비전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아직 떡밥이 남아있는 거라 앞으로의 2장에 대한 스포일러를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떡밥만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좀 뭐랄까 물음표를 날리는 그러한
이작의 떡밥이라고 나와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이벤트 스토리를 바니선사의 제이서랑 데카크롬한테, 데카크롬한테 조금 일찍 제가 왜 붙여놨냐면은, 이 내용 안에 1편에 있었던 내용이나 2편에 한 1장 정도에 나와 있었던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포함을 시킨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또 등장하기 때문에 데카크로마토는 그렇게, 데카크로마토는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은 그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뭐 여러가지 역공으로 물어봐가지고는, 이 데카크로마토도 포함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벤트 스토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2편 1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앞으로 2편 2장은 어떻게 될지는 아마 이번 방송을 통해서 아마 아실 거랍니다. 물론 이후에 있을 이 이벤트 정리 스토리 끝나지 않고요. 3편에 있던 에덴 조약 편이랑 그리고 4편에 있었던 카르 바노그 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스토리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편 1장의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은 조금만 쉬었다가 오늘 아시죠? 예, 오늘 죄송합니다. 잠깐. 예. 자, 어쨌든 예. 일단은 조금만 좀 쉬었다가요. 예, 잠시 후에 오늘 블루 아카이브 깽창부편 2장이죠. 2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좀 10분간 쉬었다가요. 예,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음악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팔로우만 부탁드려요. 유튜브 시청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들어주시면 되고, 아프리카 분들 좀 추천과 제게 되게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음악 듣고, 예, 10분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름 아~ 야름이
profile, hit that propane. Put the haters on my face, I'm gon' pass them. 장애물 없이 getting money, 내겐 no shame. 몇 장 넘기다 나는 바로 back to front page. I got no damage, I keep falling. 한 발짝 뒤로 한 뱉기를 써. 수상한테 보인 건 전부 다 독배 한 sip. Hit the bottom, now I'm way up. 허용 안 해, 너의 paper. 자신 같지, I'll be layered. You be KO, I get papers. Chill to the honey, I'ma make the building burn it. Sussing on the hater, baby, I'ma see you later. She make a move, I'm making my wrist, and I'm basing no chasing the cream. I don't seek the drain, I'ma head to the bank. Mix up on the come up target, do G on my eyes, it's smally gone. No more, more than noon, and more than make me blind. Hit the sky, feel no limit, need the ship, it, I just sit it. Word is spinning, getting high like Philly. I've been spending too much time on the street corner. We know more, now I'm blowing up like persona. The southern chair, I'm more than not, you burning like the sound. The man in that, you up the dead, I know, get some out, I just swallow. Chill to the honey, I'ma make the building burn it. Dusting on the hater, baby, I'ma see you later. She make a move, I'm making my wrist, and I'm facing no chasing the cream. I don't sit there, drain, I'ma head to the bank. Turn down for what? I ain't going broke. Started burning, 공이 오면 바로 받아 stroke. 여기에 걸어치다 못강, I ain't got no joke. 무대에 오를 땐 I can see the slow-mo. I ain't gonna spoil them. 6 Keep doing what you're on, bro. Yo, to the honey. 그러면요, 오늘, 블루 아카이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고 스토리딩 계속 진행해봐야죠. 자, 지금 팔로우 많이 부탁드려요. 유튜브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셨으니까, 아프리카 버튼 추천까지 괜찮게 많이 부탁드려요. 자, 준비한 동안 좀 기다려주세요. 한 적 없어 우린 하나였다고 느껴본 적 없어 나를 향한 네 맘은 So tell me why you break my heart 맘이 변한 거라면 말하게 해 여기까지만 근데 진짜 독기하다. 뭐야. 제 영상 생방 못 떠나 영상 가까이 챙겨본다고요? 고마워요. 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고마워요. 네. 야, 근데 진짜 오랜만에 정말,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만이죠? 일주일 만에. 근데 진짜로,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본 것지만, 이제 부모님이 좀, 예, 많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저도 이 쉬는 날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 하더라고. 게다가 6월달부터 조금 일이 좀 없대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오늘도 아 그 다음 주까지 이제 미리 좀 공지 좀 하고 얘기해. 다음 주 이제 6월 잠시만요. 6월 20일 화요일이랑 6월 23일 왜이래. 네, 뭐 어차피 다시 해야 된다. 일단은 잠깐 예, 공제를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이라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6월 20일 화요일이라 6월 23일 금요일이 좀 휴방이다. 왜 그러냐면 그 추가 그 알바 좀 도와줘야 한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좀 그날 제가 일이 있는 관계로 예, 어쩔 수 없이 휴방을 한다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만. 본인이 그래도 예, 좀 낫죠. 저보고 결혼 언제 할 건지 자꾸 물어본다고요? 아니 근데 진짜 그거는 좀 얘기해줄게요. 나도 얘기 좀 하고 갈게요. 나 저도 그런 거 물어봐요. 예, 정말. 저도 그런 거 물어본다. 결혼 언제 하고. 여자 좀 구해오라고 막 그래. 나도. 아유. 게다가 또, 예, 도대체 동생도 이제, 저 이제 4살 차이가 난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얘기 좀 듣는 것 때문에 짜증나네요. 예, 정말. 어쨌든, 휴방곡 이제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이나 6월 23일, 예, 화요일이나 금요일, 알바가 있는 관계로, 예, 휴방한다라죠. 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근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방송하기가 좀 좋다. 소리 줄이고 있고 있어. 이 정도면 적당하죠? 30 정도. 30으로 일단 낮춰놨죠. 근데 전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긴 해요. 예, 그렇긴 하지. 왜 자꾸 주변에서 그러는지. 아유, 하긴 그래. 그런 거 저도 많이 겪어봅니다. 지금도 그래요. 요즘은 덜하지. 그 몇 년 전만해도 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그리고 이번에 그 PC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어가지고 지금 일단 두 개를 구입해놨어요. 일단 파워 서플라이랑 지금 메인보드 일단은 일단 구입했고요. 지난달에 이제 그 메인보드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구입하려 했었는데 실패해가지고 방향 돌려가지고 예, 파워 서플라이도 하나 구입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가 지난 며칠 전에 구입했습니다. 예, 구입해가지고 예. 일단은 제가 지금 딱 꽁겨놨어요. 예, 따로 꽁겨놔가지고. 예. 어쨌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아마, CPU 인텔 거랑, 예, i5 10세대랑 이제 그, SSD를 이제 같이 구입하는 기쁜 이제 고민해봐야지. 만약에 빨리 구입해진다고 하면 7월달 내로 아마, 새로 PC, 제가 인스타나 아니면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제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예, 그렇게 말해주셔도 좋겠네요. 예. 자, 어쨌든, 준비해봐야지. 짧은 시간 토플인데, 자, 오늘 함께 블루 아카이브, 자, 게임 창고 메인 스토리이다. 자, 지난 시간에 정말, 하루가 이렇게 조용히 흘러갈 줄 알았더니만은, 예, 아리스에게 이상이 생겼어. 어떻게 이상이 생겼냐, 베리타스로부터, 예, 이상한 로봇을 발견해가지고 노획했더니만은, 갑자기, 전원도 안 들어왔는데, 아리스가 오더니만은, 아리스가 오더니만 전원 들어오더니, 아리스도 이상해지면서, 예,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이었는데, 과연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라고 하면서 지금, 난감한 상황에, 놓여져 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스토리가 또 흘러갈지, 오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빠른 말 부탁드리고, 유튜브 시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셨으니까, 아프리카 분들 추천과 지켜듣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보자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 기기들, 그리고, 이상해져버린 아리스.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쨌든
뛰었고, 네. 이따는 종결되었나? 소리를 들어보니 그런 거 아닌 것 같네요. 이거 어때? 에덴 조약 때 그 폐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대답이 이거 저밖에 없겠죠? 저 어쨌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갑자기 잠들던 로봇들이 작동하고 뒤이어 이어진 폭발 저 명백한 공격인다. 나 그 공격의 주체는 분명 주체는 분명 천천히 걸음 소리 오고있어. 예. 유기체의 생존 반응 확인. 케이스 해결의 실패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리스가 이제 보이시죠 지금. 예. 눈빛이 변해버렸어요. 예. 아리스! 아리스짱! 프로토콜의 재실행이 들어갑니다. 보유 무장의 세장전 시퀀스 개시. 와우. 레일과 장전했다. 또다시 레일과 충전 시작했습니다. 또 발사대기들 막아해. 모두를 부탁해 아리스. 자 야 미안 아리스다 가면서 아주 공격 들어가죠. 예. 자 그랜데 뭐야 그 총을 쏜게 아니라 그냥 몸을 막아내는 거였어? 방해요소를 확인. 충전 실패. 좋았어! 막았다! 방해요소를 우선 배제합니다. 어어. 야, 큰일 났네. 에잇? 그리고 뭐. 마키! 미안해! 자, 그리고는, 예. 아마 마키를 공격했겠죠, 그치? 총이 아니에요, 다른 분리적으로, 예. 자, 그리고는, 마키! 오우.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보유무장의 대장전 시퀀스 개시. 자 어쨌든 다시 충전하고요. 이거 안되라고요. 자 유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대체 아리스! 자 선생님도 외쳐보지만 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예. 아리스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 발 한대 뭐야? 어이 고니 손가락이래요. 설마 뒤로 가? 지쳐버려. 왜? 내로 가면 막은 것 같아. 거기 잔 잡고 얌전히 자고 있으라고. 그래 네루가 와줬네. 자 그러나 아직 로봇은 움직이죠? 이 자식들 여기에도. 뭐 됐어 정리해버려 그만이니까. 어이 이그도 나 부장. 자 CNC가 내 자 CNC 왔어요. 예 시원하겠어. 네 뒤는 맡겨주세요. 자 어쨌든 CNC가 왔죠. 예 일단은 아리스는 일단 기절시키고 나머지 제거 청소를 끝냈네요. 어쨌든 간에 어휴 이걸로 끝. 작전 종료. 수고하셨습니다. 에서 상황은 정리됐다만 선생 모두 고마워. 한숨 돌렸어. 근데 이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른 녀석들은 찌그러지 캔천 굴러다니지 거기다 동아리 건물을 완전 개박살 나버렸고 아까 꼬맹이의 그 수상한 모습은 대체 일단 답변 나눌게. 그럼 다들 괜찮아? 자 다른 신경 쓰죠. 어떻게든 내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 어우야 레이건의 그 물리적인 공격 때문에 아마 그 튕겨나왔구나. 아이고야 이런 말 하는 거 보니 일단 무산무행이네요. 그렇다면 다행이라는데 왜? 뭐? 자
아, 아리스가, 아, 미도리가 아리스 보러 왔구나. 선생님, 선생님. 어머니, 왓? 어머니, 왜? 미도리, 윤주, 왜 그래? 언니가, 언니가. 왜 저러지? 지금, 너무 슬퍼. 크게 울고 있대, 지금, 뭐야, 왜 그래? 그래서 초미까지였어, 헐. 아니, 대체, 모모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이거 이제 여러가지 추측 좀 해봅시다. 일단은요, 어쨌든 간에, 지난 방송 때 얘기를 잠깐 좀 연결해보자면, 우선적으로, 아리스가 일단은, 갑자기 이상한 로봇을, 조종하면서부터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마인드 컨트롤인지 아직 정확히는 일단 모릅니다. 일단 마인드 컨트롤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아마 그 로봇이랑 페어랑 그리고 아리스와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디비전에 관한 그런 내용도 있었죠. 게다가 또 이제 G5에 넣어져 있었던 이제 그 게임보이 어드밴스에 것까지 포함하면은 좀 아리스가 좀 진짜로 그 아까 그 세미나에 있던 그 걔가 말했잖아요. 아까 그 처음 나왔었던 애 여기서 걔가 말한 것처럼 진짜로 모든 걸 파괴할 병기인가라는 그런 의심도 들 수 없는데, 이러한 와중에서 모모이가 일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기절한 걸까요? 아니면 의식불명인 걸까? 헤일로가 파괴된 것과 지금은 무서운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 좀 풀고요. 일단은 자, 어쨌든 한번 들어보자고. 어이구야, 얘 어떡한다냐. 자, 모모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절한 걸까요? 레이걸의 그거에서. 자, 어쨌든 보건실 쪽, 양호실이죠? 양호실 쪽은 오긴 한 것 같은데, 시간에 째깍째가 흘러가고 있고요. 어허이. 완전 이런 상태란 말이야. 모모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가, 자, 일단 대체 어떻게 된 건지도 일단 봐야겠죠? 일단은.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모모이가 쓰러졌다. 아리스가 난데없이 폭주했던 그날. 모모이는 그 소도에 휘말려 의식이 있는 것이다. 아하, 설마, 그 폭발과 함께, 그렇게 됐다는 건가, 설마? 어허이. 다급한 상황 속에 쓰러진 몸을 서둘러 샬레의 의무실로 데려왔지만,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에는 메디컬 팀이 없나? 아니, 양호실이라 같은 게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샬레 의무실로 왔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로부터 꼬박 이틀이 지날 때까지. 몸은 아직도 의식을 잃은 채 자리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완전 엉망이 돼버렸네. 자, 어쨌든 피드백을 해보네요. 선생은. 그 아리스가 어떻게 저렇게 폭주했는지요. 아리스가 폭주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갑작스레 작동을 시작한 정체불명의 기계 로봇들. 그리고 순식간에 벌어진 아수라장. 다행히 이렇게 나타난 네루를 비롯한 CSC 멤버들 덕분에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만. 근데 그건 아리스가 보여줬던 모습 대체 뭘까? 알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아까 2편 1강에서 디비전에 대한 떡밥, 그리고 아리스의 정체 아직도 모르니까요. 그치? 상을 수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진 만큼이나 많은 것들이 의무논란한다. 하레는 말했다. 자, 하레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리스가 보여준 행동은 명백히 그 기계 로봇들과 접촉한 뒤에 벌어진 이상 행동이었다고. 이상 행동이었다.
자, 미도리 또 얘기했다. 자, 미도리는 또 무슨 얘기했을까? 아리스의 분위기가 바뀌어 로봇이 움직이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아하! 저 게임보이 어드밴스에서 모모이가 일제를 가지고 있던 게임기가 갑자기 작동을 시작했다고. 모모이 게임기면 분명 그 회사 G5를 그 연결했었던 그거죠. 예. 그래야 그 거기서 내용에서 디비전이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예. 우연찮게 들어갔던 거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도 그 지울 수 없겠지요. 바로 이 부분이요. 예. 디비전 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도움이 필요한 항목 입력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G5에 대해 얘기를 했었지. 그러다 그 전에 당신의 AL1S이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아리스입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 G5에다가 디비전 시스템에다가 이제 그 G5 관련해가지고 그 자료도 없거든. 그런데 거기 있었던 그 아까 막판에 나왔던 2편 1장에 나왔던 부분에서 마지막에 디비전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는 거대한 떡밥을 남기고 끝났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죠. 저도 해거 컴퓨터 그리고 디비전 시스템 아리스가 폭주한 이유는 무엇일까? 로봇의 정체를 무엇이고 아리스 왜 갑자기 그런 행동한 것일까? 또한 그때 아리스가 폭주했을 당시에 작동했던 모모의 게임기는 폐회사 발견했던 키라드 폴더 관계인 것과 키라드 폴더도 이제 잊어버렸구나. 키라드 폴더의 관계가 있을까? 바로 모모의 게임기를 확인해보겠지만 아무것도 없죠? 예, 충전도 못했냐? 충전도 이번에 아예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충전을 안 했구만. 그랬는데 마치 원래부터 작동하지 없다는 듯이 혹은 그 내용물 자체가 아예 텅 비어버렸다는 듯이 눌러도 아무 소용없지. 그렇게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 물고 반복되고 있을 때였다. 자, 그런데 누가 연락 왔네요. 자, 카톡 연락 왔어요. 뭐야? 저기 아리스 장이 뭐야 이번에 아리스가? 설마 또 폭주를?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밀레니엄에 가래요. 예. 자 그럼 선생님 일단 도착했어. 아 선생님 아리슨 아리스 장은 그게 아직 왜 부실에 혼자 남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 뭐야? 지가 유지해도 돼요? 왜? 왜 유지? 그래? 몇 번의 문 너머로 말을 걸어봤지만 아무래도 설마 그때 그 마인드 컨트롤을 기억하고 있는 거가 마치 그 스타크래프트 2에 나오는 그 가명 중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녀에게 마인드 컨트롤 걸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남아있다. 그래서 부실에 못 나오는 건가? 부실 쪽으로? 부실 밖으로?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자 이따 진정하자. 괜찮아. 선생님. 괜찮아. 여기서 선생님에게 맡겨줘. 알겠지? 자 이럴 때 어른으로서의 선생님이 나서네요. 그래 선생님 나서줘야지 이때는. 저도 이 기분이에요. 그치? 가봅시다. 아리스! 아니 있지? 잠깐 들어가도 될까? 허락했다는 걸 알고 들어갈게. 자 가보는데 아리스? 자 아리스 왜 그럴까? 아리스 괜찮니? 자 아리스 괜찮을까? 아 이럴 줄 알았다. 제 예상이 맞았죠. 스타크래프트 2의 그 감염 중에 그
해병을,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그때, 그 기억이 남아있던 거, 저 아리스도 왜 지금 그랬던 거, 지금, 내 예상이 맞았던 거야, 이게. 밥도 안 먹고, 부실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모두 걱정하고 있어. 선생님.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여기만 있지 말고, 밖으로! 자! 그런데, 못 가죠, 예. 아리슨, 그럴 수 없습니다. 어? 아리슨 때문에, 아하. 그렇지, 제 예상이 맞았다고 했죠, 제가, 아리스 때문에, 모모이가 다쳤습니다. 아리스. 전부, 아리스가, 한 일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리스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마치, 아리스가 모르는 세이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이브 데이터라. 그게 무슨 의미일까? 아까 그 디비전 시스템하고는 뭔가 관련이 있겠죠, 그치? 그 페어에 있었던 거지, 자, 일단 얘기 이렇게 나와있죠, 예. 아리스 이곳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세이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튜토리얼 설명 없음에도 마치 익숙한 장르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디비전에 따라 갔던 거죠. 아리스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그때 아리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째서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아리스가 모모이 다치게 만들어서. 잠깐 아리스, 일단 조금 진정하고. 선생님, 아리스 어떻게 해야. 자, 근데 뭐야? 맞아, 네가 다치게 한 거야.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지. 뭐야, 누가 왔어? 설마 누구지? 누구? 뭐야? 선생님! 회장님! 뭐야? 설마 세미나 유카가? 아닌데? 설마 아까 프로로그 하하, 리우가 왔구나. 결국 걱정했던 대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네. 너는 당신이 말로만 듣던 샬레 선생님이십니까? 당신과의 기념비대의 첫 만남이 이렇게 된 건 지극히 유감이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치카치키 리오.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당신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허허,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이 가혹한 짓이 과연 무엇일까? 일단 리오가 왔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프롤로그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에 나왔을 때 리오랑 그리고 히마리가 이제 만났었잖아요. 예, 히마리가 만났었는데, 히마리 입장에서는, 아까 그 데카크로마토 연결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카크로마토 연관점 봤을 때 아리스하고 그 데카크로마토 역으로 연관은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귀여운 후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리오의 입장에서는 달랐죠. 아예 위험한 경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리오의 독단적인 행동이 뭐냐, 누군가로부터 시켜가지고 우리 히마리를 기절시켰어요. 그게 누군지 아직 모른다만 어찌됐던 거래. 이 가혹한 지시를 가지고 있는 리오,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일단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 자, 어쨌든 목 좀 풀고, 다시 지나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자. 이 가혹한 짓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자, 보자고. 리오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스카츠키, 리오? 사장님, 저 사람, 밀레니 학원의 회장이에요! 아, 회장이라고? 회장, 여기! 그래. 내가 봐, 밀레니어, 아, 저 다시 할게요. 그래. 제가 봐, 밀레니어 사이언스 스쿨의 주추. 세미나를 이끄는 이자. 천년 난제 해결을 바르며 별을 주는 자. 오, 천년 난제 해결을 바르며 별을 주는 자. 무섭네. 원래라면 샬레 선생님 당시가 먼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편이 좋았겠지만 오늘 그런 이유로 찾아온 것이 아니니까. 그러보니 진실을 알려주더고. 네, 진실. 당신과 거기에 있는 게임 개발 학생들은 바로 수의전이 있었던 사건을 또 하나의 생각에 도달했을 겁니다. 아하, 그 아까 전에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아리스가 그 로봇이랑 그 접촉해가지고 해 난리쳤던 그 사건, 그쵸? 예. 이제껏 친구라고 생각했던 네가 뭐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 그로 이제 발생한 파괴와 혼란.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껏 친구라고 생각했던 네가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자각을. 그렇지 않습니까? 샬레 선생님? 어허. 리오, 너 대체 부부를! 자, 선생님, 뭐냐, 어쨌든, 지금, 예.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놓여져 있어요. 아까 전에 그 1당에 나와 있었던, 예. 디비전 시스템에서 아리스와의 만남, 그리고, 그 게임이 내에 있었던 디비전. 과연, 예. 아직까지 그,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이제 이런 가지 리오가 지금, 그냥, 직구로 던지듯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어. 자, 지금, 아리스 얘기하는 거죠. 당신 등 뒤에 두고 있는 그 소녀. 아니, 소녀의 외교를 갖춘 것은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평범 학생이 아닙니다. 너희들 아리스 이름을 붙인 것의 진짜 정체는, 진짜 정체는 뭐? 이지의 영역에서 침탈해오는 불가해한 군대 명령고자. 그래서 디비전이 하는 거지, 이게? 허허. 불가해한 군대 명령권자 디비전. 이름 없는 신을 숭배하는 무명사제들이 출연 오파지자 키보트스 옛 주민들이 남긴 유산. 그들에게 불리기를 진정한 이름은 바로 이름 없는 신들의 왕녀 AL-1S. 근데 그것이 모모에게 아리스로 이렇게 불렸던 건데 자, 선생님은 이 말에, 이거에, 당황했죠? 이름 없는, 어? 아리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건가요? 자기만의 독자 설정을 남에게 일방적으로 떠들기만 해서는 제대로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자, 어쨌든 반박하죠, 일단, 미도리는. 예, 어쨌든, 예. 언니가 곧잘 그랬던 덕분에 저 잘 알고 있으니까, 멋대로 아리스에게 이상한 설정 붙이지 말아달라고요! 미도리! 그래, 미안하게 됐어. 내가 배려가 부족했을지 모르겠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너희들에게 다주하는 게임에 빗대어 설명해줄까? 요컨대, 아리스, 너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이 세계를 멸망시키기 위해 태어난 마왕이란 거야. 야, 이쯤 되면 진짜 무섭다. 마왕이라니요. 뭐? 아리스가 마왕? 또 그런 억지 같은! 어째서 그러면 하는 건가요? 뭘 꾸미고 있길래요? 꾸미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도리어. 나는 너희들이 웃고 싶거든. 이미 너희들 직접 보고 경험했을 테니 디비전과 아리스가 접촉하고 일어난 일을. 디비전이 분명 그때, 그러니까 그거죠, 예? 그 로봇, 저 로봇이요, 예. 그 기괴하게 생겼던 로봇? 네, 맞습니다. 헤드 컨택트는 이쪽에 미스였어요. CNC와 에이마스를 통해 전부 추적하고 있다고 생각해. 설마 그 중에서 감시만 빠져나간 개체가 있었을 줄이야. 아, 그러니까
저 로봇이 원래 CNC하고 에이마스라고 해야 되죠? 아마스라고 해요. 아마스를 통해서 이제 추측해가지고 다 소고화시켜요. 왜 되고 다 제거를 했다고 했는데 일부가 빠져나가고 싶어요. 베리타스가 그래. 자기네들이 모르고 했던가 모르고 했던가래 알고 했던가래 그것을 빼돌려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겠네. 그치? 그것이 분명히 저희 실제 사과하겠습니다. 네? 사과? 회장님 허나. 자, 허나. 덕분에 내가 가설로만 세워두었던 위협이 실제한다는 것도 증명되었죠. 단언하자면 그쪽이 접했던 존재들 폐허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재해. 밀레니엄에 나아가 키보토스의 멸망을 초래한 악몽. 키보토스의 멸망을 초래한 악몽이라. 그러고 보니까 그 에덴조야 4장에서도 트리니티의 세이아가 이런 말이 있었죠. 키보토스의 멸망을 봤습니다. 설마 그 멸망의 일부 중에 설마 아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령 미래시를 봤다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떠들어내는 거는 제가 원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프리콜에 관련된 미래시를 봐가지고, 스토리를 봐버리는 바람에 노잼이 되어버린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미래시를 본다 하되, 그냥 일부만 그냥 살짝만 보고 말자 해가지고, 지금은, 지금 일본 서버 쪽이 이제 그쪽 관련해가지고, 미래시에다 여러 스토리 같은 거를 지금 아예 안 본 상황이라는 점, 이 점도 여러분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키보토스의 멸망이, 세이아와 언급한 것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죠? 예. 자, 어째 리오가 이렇게 소개했다. 아리스의 존재 자체가 페어로부터 그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 좋게 반쯤 망가진 폐기물과 접촉하는 것에 그쳤다마니. 다음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려 할 것까? 오호. 아까 그 부분이요? 예. 로봇을 조종하는 부분. 그리고 미래는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도 있다. 라는 듯이. 이게 선생님 이제 아무 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디비전에 관련한 얘기는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좀처럼 이제 알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는. 예. 어쨌든 지금 아까도 언급했을 때 트리니티, 에덴조야 4장에서도 언급했었던 키보토스의 멸망과 디비전 이걸 종합해본다면은 아리스에 대한 존재가 어쩌면 그거와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이왕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일단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마 없죠. 네. 한시라도 빨리 이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뿐이야. 아리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 아리스 네가 사라져야 해. 어허이. 이 세계를 위해 너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다. 야, 무섭네요. 예. 존재해서 안 된다라는 거. 극단적이지만, 그죠? 그런, 아리슨, 그저, 용사가, 함께, 게임을, 퀘스트하고 싶었던 것, 인데. 아유, 아리슨 울고 있어. 이쯤 되면, 그죠? 그럴 수 없어. 나는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전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신하고 있어. 그러니 이쪽에서 질문 들어왔어. 너는 자신을 용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애당초 너희들이 말한 용사란 친구를 공격하고 상처 입히는 존재니? 오히려 그건 용사가 쓸 때라 악당의 역할이잖나? 어허이. 지금 아리스를 일단 빌런, 그러니까 마왕을 일단 보고 있다는 거는 낫긴 하겠는데 어휴. 아까 전에 얘기해서 디비전과 뭔가 연관이 있는 걸 봐가지고는 이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아리스 입장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미도리가 말해요. 아리스야! 저 정말 들을 필요 없어!
세미나 학생회장의 괴짜라고 들었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네. 선생님. 자 어쨌든 예. 선생님은 예, 방이셨죠. 예. 예. Enough. 무엇을요? 선생님, 명백한 사실에 대해 고개를 돌리는 건 사비나 배려 같은 게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방기일 뿐이지. 그런 행동은 지극히 비합리적이라고 봐야겠네요. 오우. 이혼은 진짜 직선적이래 진짜. 극단적으로. 합리니 비합리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아리스! 자 일단 아리스 일단 제압하죠. 예. 아리스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방법이란 간단해. 모든 위기 아리스. 모든 위기는 아리스. 네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마치 아리스를 암덩어리로 있다가 보고 있다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암은 제거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암인지 암덩어리인지 그게 저게 암적인 존재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 만약에 만약에 이거 암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치? 제거된다는 걸 이해하고 나서 물론 그 생명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뭐 제거될 수 있긴 하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치료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왜 이런 말이냐면 바이러스도 보면은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것도 걸리면은 일단은 백신으로 일단 치료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배제하고 배제해주고 그런 거죠. 아리스도 일단은 뭐 안드로이드 입장에서 본다면은 치료하는 게 맞을 텐데 그치? 근데 리오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거죠. 너의 존재가 곧 문제이자 핵심이자 폭탄이지.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다면 해결할 방법도 명확한 것이 간단히 있지. 폭탄이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가져가서 해체하면 되니까. 뭐 어떻게 해체하라고? 폭탄을 해제? 아 알아듣기 어려웠으려나? 간단히 맞으면 그래. 뭐 어떡하라고? 네 헤일로를 파괴하면 된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마 에덴조약 2장에서 얘기했었던 부분 그 부분이 생각하자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예. 이거거든. 진짜 극단적인 이쯤이면 그치? 자 어쨌든 다들 놀랐죠? 자 그랬는데 리오를 또 대합하여 아니 애다쳐 너의 그건 정말로 헤일로가 맞을까? 인간이 아닌 네가 어째서 헤일로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할 수 없지만 그저 기계 부위 네가 헤일로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래 마치 광기 14일 그 AI와 같다. 설마 데카크라마토가 달려있는 거가 이득을 봐가지고 데카크라마토도 이거는 좀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긴 하겠는데 아까도 제가 데카크라마토 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누군가의 장난에서 나는 누구이니까 그 장난에 의해가지고 자아가 생겨버려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데카크라마토가 하고도 이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중요하네요. 그렇다면 저도 너를 내버려줄 수 없어. 리오! 의사의 폭언을 용납 못해! 저희 언니 불쾌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건 저에게서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허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모든 위험에서 지키고 싶을 뿐이니까요. 자, 이제 니 차례야, 니 카머들. 자, 내로 왔어요, 결국. 왜? 아무래도 사주를 바른 거지, 내로, 선배. 내로. 자, 근데 내로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죠, 지금은.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줘. CNC 원래부터 세미나,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에이전트 동아리거든.
사적인 감정 없어. 이거 단순히 해야 할 일 뿐이야. 자, 해야 할 일 뿐이라는데, CNC의 리더, 내류의 실력이 없다. 제가 아무리 선생님 할지라도 게임 개발부 이름도마다 저항할 수 없을 때입니다. 설사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다 할 때도 이미 이곳 근처는. 자, 후려! 아하! 아마스 결국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고. 나의 아마스 장악이 끝난 상황이. 도움이 도착하자 일이 일처리 끝나겠지. 자, 일을 할 차례야. 아리스 회사가 좋게 내루. 자, 내루 있죠. 어떨까? 내루 선배. 자, 내루도 뭐라 대답할까? 씨발, 이렇고 저거 잘해줘서 못해먹겠네! 오호! 결국 풀렸어, 오이! 오! 어, 잠깐! 갑자기 이쪽으로 향국이, 내가, 무슨! 아, 결국에! 알았죠? 예! 내루! 내루 선배! 어이, 평소에도 시키던 일이 마음에 들었던 게 별로 없었는데 말이야! 이번에 아예 같은 학교 왔어, 이걸? 그것도 못 모르는 애를 납치하라? 야! 씨발 아래! 패대! 미호! 니 녀석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언제까지 참아줄 거 생각하고 있느냐? 어? 내 여기서 배신하겠다고? 배신? 야! 웃기는 짬뽕같이 소리하고 왔는데 야! 나는 그냥 말을 듣자니 지혜를 할 생각이 없었을 뿐이라 이거야! 알아? 그래 그렇다고. 내루, 넌 언제나 그랬어. 기분에 따라 명령 어기는 것도 서슴치 않은 그 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폭탄 같은 면이 너의 장점이다. 가장 귀찮은 점이었지. 그렇게 이 상황조차 전부 상정했단 말이야. 처음부터 이 자리에 CNC 전화하니 너만 부리기 잘한 것 같아. 어? 뭐? 오, 뭐 또! 아무래도 2차 그 계획도 있었나 보네, 그치? 오. 토키, 네가 나선 차례야. 뭐야? 내루! 룩케요! 어? 오! 그리고는 부신을 폭발시킬 거야! 웬놈이야! 자! 웬놈이냐! 자! 처음 뵙겠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선생님. CAC 소속 콜사의 제로포 인사드립니다. 아! 다섯 번째? 또 다른 CNC의 멤버? 뭐, 뭐야? 갑자기 백스텝 해오셨겠다? 이,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어? 내려! 잠깐! 자, 결국 내려 빡쳤죠? 예. 그리고는 혼자 나서겠다고 했어, 예. 야, 큰일 났다. 야, 내려도 혼자 나서, 큰일 난다, 잉? 어. 와, 큰일 났어, 지금, 어. 내려도 빡쳤지, 어. 혼자서 나서겠지, 큰일 났네, 이거, 어. 일단은 오토로 돌려놓고, 오토로 돌려놓고, 만약에, 어,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어, 2차 시도에서 수동으로 돌려놓고, 예. 어쨌든 코스트가 일어나가지고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겠는데, 어, 뭐야, 1대1 싸움이냐, 설마? 그렇진 않죠, 예. 와. 어쨌든 일단 가보자고. 야, 근데 이거, 이거 아무리 제가 생각했을 때 잘하면 이거 수동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잘하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 가까이 그 EXSK 그 컷신은, 어. 뭐야, 그거, 잘라, 그, 어, 옵션 설정한테 잘라야 되잖아.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가끔 그래. 어. 야, 이거 진짜 뭐, 쿨다운도 없이 그냥 막 추돌할 게임이 이건 좀 어쩌자 하는 거지, 이제. 어. 이건 좀 그렇다. 뭐, 코스트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 마. 이건 좀 뭐 생각해봐야 돼요. 어. 야. 계속 이것만 계속 보고 있어봐. 나도 짜증나. 그치? 어. 야. 어쨌든 일단 수총 계속 몰려오네. 어. 코스트
웬만한 워크래프트 3 같은 거 쿨다운이라는 것이 더 맘에 들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치? 어 쿨다운을 좀 있어봐줘 제발 어? 쿨다운 없이 그냥 어 코스트로만 어, 계속 갈리니까 씨 환자가 놀이야 지금 어 근데 이거 계속 몰려오네 근데 어 야 근데 내려도 이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 그냥 한 지금 보면은 어 한 타겟만 지금 계속 연달아 가지 뭐 뭐 피어싱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단점도 있는 애로 그쵸? 야 진짜 근데 이거 다 쏘고 되고 남을 기세 지금 HP도 지금 어, 반 정도 지금 어, 갉아먹힌 상태예요 지금 어. 와 큰일 났구만 이제 어. 일단 여기까지 끝인가 설마? 아 맞네 여기까지 끝이네 어. 어쨌든 지금 이래가지고 어, 정리를 시켰네 이제.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끝내놓긴 했습니다 예 와 자 어쨌든 예 내루 빡쳤다 어 와 이제 어떠냐 어떠냐냐 어 뭐야 이래가지고 또 투비 카티기야? 반자식 자 어쨌든 간에 어 내루가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 어 마음에 안 든다 해가가지고 어 빡치게 하긴 했네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 싸웠다 치자고 그러나 쉽지 않겠는데 그치? 어, 아까 그리고 이제 등장했어요. 토끼의 등장. 어. 야 이거 어쩌나냐 진짜. 어쨌든 지금은 아마 제가 생각해요. 여기까지 아마 이게 전편일 거라고 일단은 봐야겠죠. 일단은 저도 업데이트 잘 안 봐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해요. 여기까지 해야 전편일 건데 어, 후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편은 일단 마무리해야겠죠. 일단은 전편 마무리하고 예. 어. 진행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보죠. 어쨌든 일단은 목적 풀고 진행하자 하겠습니다. 예. 딱딱! 장난입니다. 예, 장난이에요. 예. 저 어쨌든 내부 빡쳤고 어. 난리 난 상황 어쨌든 예. 아마스를 완전히 어, 무력화 시켰죠. 예. 아 무력화는 아직 아니고 지금 일단 사실상 계속 난전이구만. 어. 야 일단 조물에게 날 막을 수가 생각했냐? 아? 역시대로 아마스 정도는 널 막을 수 없다는 거지. 나로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토키 예스맨. 지금부터 무장의 사용을 허가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왔죠? 예. 지시에 따라 지금부터 모두 트로 이행합니다. 하? 뭘 또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했는데 뭐 오 어, 오라 복장이 뭐, 모습이 변했어? 자 그리고는 어 그쪽이야? 하면서 지금 어 싸우죠 예 자 그리고 어 아하 놓치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어 토끼에 좀 어글거리고 있죠 지금 어 다시 스피드 이어가지고 예 어? 또 빗나갔다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자 진짜 씨 어디로? 해놓고서 뒤에 뛰어. 자, 유저, 내려놨다, 등 뒤에! 뭐? 그리고는, 오! 기절시켜버렸네요, 예. 아, 기절까지 하고 제압됐구나, 오! 내려가 순식간 제압됐어? 너 깜짝하세,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예! 이거 못나? 처부서버린다! 계속 그렇게 저하시면 다리 꺾일 수 없는 각도로 꺾어버릴 거예요, 선배. 물론 다른 분들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주시기 무의미한 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방금 그 대체 만일을 대비해 만든 특수 호위 부자이거든요. 물론 이런 곳에 꺼져오시면
번도 물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럼 아마스, 아리스 회수해 오도록. 자, 결국 어쨌든 있잖아요. 됐다. 회수하는 거 봤죠, 지금? 잠깐만! 자, 섣불리 움직이는 건 좋지 않은 거야. 자, 말릴 새도 없이 그냥, 무관계 아이들까지 상처 입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예. 자, 근데 선생, 리오를 멈춰, 자, 멈춰, 리오! 아니요, 선생. 그건 제가 할 말입니다. 물론 저도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대적하고 싶지요. 손 써서 미움을 사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내려, 전 당신에게 묻고 싶고. 이런 사태에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것. 오히려 어린 샬레 선생, 그쪽이지 않습니까? 왓? 어린아이보다 냉철하고 냉정하게 상황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러나 어린 당신이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하. 정복을 뛰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선생이 있었던 행적들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무능했었던 것이 좀 있긴 있었어. 예를 들면은, SRT권 같은 경우에도 좀 그래왔었죠. 게다가 또, 예, 아까도 제가 그,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었던 그 선생의 무능함 중에서도, 예, 그, 경찰, 발키리 경찰학교에 대해서 좀 군기를 좀 잡아줘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을 정도로, 예, 너무 해이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선생이 어떻게 해결, 좀, 경찰학원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컨트롤링이라도 좀 해줬어야 하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컨트롤링은커녕 지금 오히려 지금 두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판받고 있다는 것에 저는 좀 사실 선생님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좀 있었거든요. 당장 아까도 말씀드린 SRT 스토리 한번 보세요. SRT 스토리 보면은 정말 그런 케이스하고 좀 너무 무너질 정도였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SRT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선생이 이제 SRT 관련해 가지고는 레비소드에 두둔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치안을 맡던 그 경찰학교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강하게 뭐라고 해줘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게다가 또 이제 와카모건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와카모건도 보면은 그 이벤트 스토리 한번 보셨던 분들 하면은 와카모가 깽판을 치고 있는데 저 깽판을 밝히 경찰 보고 일단 너희가 좀 막아줘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발키리의 그 생활 안전국에 있었던 그 내부까지 후부키가 그런 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은 걸로 봐가지고는 제가 그 선생님에 대한 것도 물론 잘못도 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발키리 경찰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실망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딱통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누가 어느 유저분과 지금 아루라 또 마리나 그리고 이제 만마젤의 리더 세 명하고 3대 빡통이라고 하고 있었을 때 저는 오히려 다른 쪽에다 3대 빡통을 두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제가 그쪽을 대심하고 보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쪽이 더 맞을 정도로 선생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무능함에 대한 비판을 이제 피할 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 리오가 대답한 걸 보면은 딱 봐도 이거는 비판받을 대상이긴 하지 그치? 그랬는데 선생이 와요. 들어보시죠. 학생을 상처 입히는 일당이 했는데 언제까지 그 잡고대 같은 말 노는 셈이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건 살인 생명체가 아니라 당시 책임자는 학생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단순한 일라이자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허, 일라이자 효과까지 지나지 않는다. 이쯤 되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진짜
전곡을 찌를 정도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치? 어. 저거 이 세계 멸망 몰아넣을 각오할 병기. 저것과 키보터스의 모든 학생을 저울질하려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당신이 움직이지 않겠다면 아이스 헤일로 제 손으로 파괴하겠습니다. 그걸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쳐놨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미도리저거 뛰어서 막아내려가죠, 리오를. 어. 자, 아니야! 아니야! 아이스타가 병기 뭐냐는 그런 이상한 게 아니야! 하고 하면서 지금 미도리저에 어떻게든 아리스 커버하려 하죠. 예. 아리스짱은 용사야. 왜냐면 아리스짱은 빛의 검을 용사의 즐거 슈퍼도만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어린이다운 말을 하지. 어, 그러나 빛의 검이라는 에지저 부위에서 받았던 그 장난감?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알았어. 뭐야, 설마 엔지니어 부마도 지금 아, 뭐야? 아니야? 슈퍼노바의 전원이 꺼졌어? 가벼운 히키로 통한 무력화입니다. 빛의 검명은 이젠 없어. 오호, 그럼 이것을 증명 끝난 거겠지? 아리스의 검이 용사의 승거가. 아하이, 야, 이쯤 돼 뭐 정말 할 말 없죠. 예, 어쨌든 미도리 유즈. 자, 이 자식, 놔! 놓으라고! 진짜! 어이, 꼬맹이! 가만히 좀 만족하라고! 어이! 야! 네루 선배, 선생님. 아, 이쯤 되면 선생님도 예, 할 말 없죠. 예. 아리스, 야, 그래가지고 모모이가 모모이에 대해서 예, 또 생각나게 하고. 모모이, 이 모두가 아리스에게 있어서 아리스가 마왕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요? 아리스가 계속 이곳에 있으면 같은 일이 몇 번이고, 아리스가 용사가 아니라면. 아하, 결국에. 그렇군요. 아리스? 네, 아리스 전부 이해했습니다. 아리스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안돼, 아리스짱! 아리스짱! 뭐, 야! 하하, 아리스! 그럴 필요 없어!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리스, 선생님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리스, 아, 결국 이렇게 어, 조용히 발걸음 옮기네요. 예. 이렇게. 미도리도 유주도 네루 선배도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모이가 아리스 다쳤을 때 아리스의 가슴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어째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리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을 듣고 이야기 듣고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건 아리스가 있어서 그런 걸 한 걸요. 아리스가 이대로 계속 이곳에 있으면 결국 언젠가 모두가 다치게 된다는 걸요. 아니야! 리오의 그런 말을 들을 필요 없어! 선생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하이, 결국 눈물까지 흘리네요. 예. 괜찮습니다. 아리스는 생명이 아니니까요. 아리스는 밀레디아 학생이 아니니까 이대로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아리스는 용사가 아니니까.
아리스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지 마, 예. 마치 여러분도 아시죠, 예. 그, 안드로이드가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 이러한, 어,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모두 아리스에게 몸을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아리스는 그동안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아, 이렇게 웃으면서 울지 마. 예. 저게 감동받는 표정이 아니죠. 예. 감동을 받을 만한 감정이 아닌.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레 선생님, 혹시라도 저의 무례한 행동에 상처받았다면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난 뒤에 그쪽에게 사과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이후 리와 아리스가 자리에 떠날 때까지 에이마스와 토키에게 제압된 우리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던 우리들 앞에서 아리스는 모습을 감췄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전편은 이런 식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네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전편은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까도 언급했었던 그 키보토스의 멸망과 관련해가지고, 세이아가 그 예견되어 있던 거라고, 뭐,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미래시 관련해서 설명 봤다고 해도 스포일러를 안 하는, 예, 안 하게끔 하는 것도 주의도 있지만은, 만약에 스토리를 봤다고 저는 노잼인 관계로 이제 블루 아카이브를 아마 손을 뗄지도 모르는, 예, 그런 사이에 놓여져 있을까봐,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설명 조그마한 걸 봤다고 해도 언급을 안 하려 한다는 점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티포토스의 멸망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라고서 의구심은 일단은, 나타난 상황이죠. 예,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어떻게 될지가 정말, 막막할, 따름입니다. 자, 일단은요, 예, 잠깐, 예, 광고 좀, 예, 눌러주시고요. 예. 잠깐 좀 물 좀 채워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왔고요. 자, 자, 어쨌든 예, 좀 슬픕니다. 예, 슬프고 뭐랄까요. 예, 이대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 후편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또 예, 펼칠지 한번 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 잠깐 좀 목 좀 풀고. 예. 잠깐만, 예. 목 풀려야 돼. 좀 틀 나가죠. 예. 자, 어쨌든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지나가,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예. 자, 다들 분위기 완전 다운됐죠, 예. 그래, 결국 회장이 아리스를 데려갔다고? 저기,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 아니야? 네, 확실히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지요. 리오 회장이 부작위에 혼자있던 것도 그럼, 처음부터 부작위, 그리 리오, 그리 나오리라고 전부 예상했던 건가? 너무해! 아리스가 못된 자로 리더도 일으키고! 뭐, 나도 할 말 없다. 부장님? 저, 네로! 왜 그래? 혹시 어딘가 아프기라도. 진짜. 눈앞에서 그 꼬맹이를 데려가는데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못했어. 그거라면, 부장, 신경 쓸 거 없다. 어차피 정정당당히 정면 싸고 되고 회장의 지시로 인한 기습이었으니까. 맞아! 그거가 무효라고 무효. 근데 그거는 무효라고 볼 수는 없죠. 어차피 뒤통수 치는 거는 그 뭐야 옆구리를 치는 거는 전쟁이 있어서도 그거는 비겁한 건 아니지. 야, 니들의 임무 도저히 기습으로 실패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변명할 생각이냐? 어? 자, 한마디 하죠, 한마디. 그거는, 이걸 변명거리가 안 돼, 그치? 그건, 명색의 CNC 부장이 나를 가볍게 제압하고 아리스를 데려간 그 녀석. 녀석은 사실은 콜사이 제로포라고 소개했어. 이름이 토키라고 했던가? 아, 그래. 혹시 알아? 아는가, 모른가를 묻는다면야. 모를 만도 하겠지, 존재 자체를 알고 있어요. 응?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다고? 뭐요? 존재만 알고 있었다? 근데 걔가 토키, 콜사이 제로포를 모르고 있다? 콜사이 제로포. 저희 같은 CNC 소속이라면, 리오 회장의 전속으로 배치된 멤버. 아하. 리오 회장의 전속으로 배치된 멤버라. 즉, 리오 회장의 보디가드 해줄까요? 하지만 실물 보고도 이름을 들은 것도 이번이 처음. 아, 처음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섯 번째 멤버가 있었는데, 자기네들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군요.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도, 여러 떡밥이, 여러 추측들이 와 있었죠. 뭐, 예를 들면, 그, 아비도스 고교의 그 노노미가, 다섯 번째 멤버다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등장하니까, 그거를, 버려버렸지.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설마, 그런 라이크의 제도에서 회장이 이렇게는 직접적으로 손을 써줄 줄 몰랐지만, 게다가 기습여의도 부정의 제압발전의 실력이라니! 그 녀석, 영 이상한 물건을 쓰고 있었어. 뭘? 영 이상한 물건? 뭐, 서벌 고글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스텔스 캐노플라죠? 확실히, 리우가 준 무장이라고 했던가? 무슨 무장이지? 어이, 선생. 그 꼬맹이 녀석, 왜 얌전히 리우를 따라간 거야? 자, 뭔가 얘기하겠지? 헤일로를 부순다는 거,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들어놓고, 그 꼬맹이는 정말로 그 말을 이해하고 납득해서 따라간 거야? 게임이나 조금 할 줄 아는 그 꼬맹이를 두고, 리오는 왜 그딴 소리 짓거리건데? 이거 나만 이해가 안 가는 거 맞지, 그치? 어? 이게 대체 무슨 꼬라진 거야? 헤일로 선배. Alright, 일단 정리하자. 그래, 그동안에 있었던 2편 1장이 있었던 것부터 지금까지, 정리해보자. 자, 어쨌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오모이가 정신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이, 아리스가 리오에게 납치되었다. 리오는 자신의 목적을 아리스의 헤일로를 파괴하는 것이라 밝혔다. 요컨대, 아리스, 너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이 세계를 멸망시키게 태어난 마왕이라는 거야. 자, 아까 그 기억 속의 얘기죠. 예. 아 듣기 어려웠나?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 네 헤일을 파괴하면 된다는 소리야. 선생님, 아리스타가 회장의 말대로 정말로 자 울고 있죠. 예. 마왕인 건가요? 미도리, 그건 난, 자, 유즈는, 할 말 없죠, 예. 나는,
잘 모르겠어. 아리스타의 말을 좀 더 듣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아리스타 그런 게 아니라고 마음 같은 게 아니라고 회장을 설득하고 싶은데 근데 그 설득이 통하겠냐고 완전 극단적인데 이거 어떡하겠냐고 나 같았으면 그거 힘들 것 같은데 그치? 어. 저 같아서도 힘들어요. 예. 저렇게 어, 무대뽀쪽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어. 틈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렇고 나는 우리들은 자 선생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할까 라고 하지만 아까도 그 제가 언급했던 게 선생님에 대한 비판의 여론에 대해서는 저도 예. 할 말이 많았는데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뭐. 그, 여기 있었던 그 에피소드 보기 전에 한번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은 예, 아마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예. 저는 선생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여러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 할 말이 없지. 어. 한숨밖에, 어. 자, 그런데 뭐야고. 뭐야, 모모이가? 모모이? 뭐야? 모모이! I'm back! 나, 뭐야, 갑자기 분위기 또 이런 식으로 깨먹냐? 어? 아니, 잠깐만! 아니, 저, 그, 캐브라이신 분 제작까지 할 말이면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깨먹어도 됩니까? 예? 어? 아, 진짜 무슨 내가 아무리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다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깨먹으면은, 좀 나한테는 좀, 아, 제발 좀 이러지 말아주세요, 예? 아, 분위기를, 어, 갑자기, 어, 도에서, 어, 높은 쇼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이러면 어쩌자라는 거야. 아, 진짜. 아니, 무슨 뭐 이런 거냐고. 어,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쨌든 저 모모이 예. I'm back 그랬어요. 예. 어, 언니 어, 모모이 몸 괜찮아? 상처는? 상처는 괜찮아. 잘 나왔으니까 잔도 실컷 잡고 체력도 회복 완료 예 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다운된 상황에서 지금 뭐 이렇게 등장하면 어쩌자고 아, 진짜 나 저는 진짜 이런 거 좀 마음에 안 들거든. 아유. 어쨌든 계속 들어보자. 어. 지금 난 방금 막 우물에서 포션을 채우고 레벨업해서 필요한 경험치에 다 털어낸 끝에 다음 스테이지 공략을 시작한 전사! 무섭고 싶다니 전혀 없는 초강하여 영생 탄생이요! 두둥등장이겠지, 에휴. 두둥등장, 어. 언니, 아리스장이. 아, 울지, 어. 왓! 왜 이래! 미돌이 어째서 이제 악플 제의를 받고 난 다음날 보여줄 일일 한정 응석쟁이 모두가 태웠는데 어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너 사태 파악 못하고 있으니 어떡하라뇨 어? 좀 분위기 좀 봐줘 뭐 있지 아리스타기 자 어쨌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랬죠 모모이가 한 소리 하려 이 바보 멍텅구리들아! 언니! 모모이? 아, 진짜. 아우, 솔직히 어려운 건 잘 모르겠어. 이야기 듣고 내 가슴이 이렇게 꾹 한 게 콕 집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가 딱 하나 있잖아. 뭐, 설마 그 아리스 구하러 가는 거? 뭐? 확실한 거? 그 우리가 아직 이걸 납득하지 못했다는 거다 이거야 뭘 납득하지 못했는데 뭐 아리스가 뭐 망하냐는 거? 자 그랬는데 어 아리스가 망하니 뭐니 뭐 그딴 거 뭐 아무래도 좋다 이거야 난 그냥 아리스를 이대로 떠나보기 싫은 걸 아리스가 남겨간 그런 말을 작별이서도 못 떠나리잖아 안 그래? 제대로 된 엔딩도 아니고 정말 최악이다 그러니까 아리스에 되찾고 싶어 괜찮을 거야! 모두들 안 그래? 언니 자 결론적으로는 그딴 거 뭔가 뭐가 중요하냐 어 이따를 구하고자 진짜 어 가끔 단순 무식한 것도 이렇게까지 나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모이 자 그래가지고 결국 엔지니어 무도
아무리 공돌이라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하냐 이거냐?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응? 그랬지? 야, 오메이. 에? 에? 너 뭐야? 민수 선배? 야, 너 말이야. 제법 멋진 말 할 줄 안다, 너? 응? 자, 모모이 칭찬 말하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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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응? 내가 뭐 할 텐데? 응? 그래, 니만 하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지. 얻어맞았으면은 갚아주면 되니까. 빼앗긴 게 있다면 가서 되찾아오면 그만이잖아? 그치? 야, 어때 너희들도? 어?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불자의 결정이라면? 응? 자, 결국 찬성이네요. 그랬지, 선생님? 우리에게 힘을 빌려줘, 어쨌든. 자, 근데 어떻게 할까? 얘들아! 좋아! 함께 아리스 데려올 방법을 생각해보자!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왜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깨먹으면서 왔어요. 그치? 어쨌든 아리스를 구하고 보자. 이때부터 후편의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예. 예, 그래 뭐 그렇다 치자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구하려고? 응? 그게 좀 궁금하잖아. 어떻게 작조되려고 하는 거냐 생각해보자. 폐허 때 너 고생했었던 거 기억하면 좀 그렇거든. 폐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쥐바이블 찾겠다고 폐허에서 뭐 여러가지 얘기하다가 들켰던 거 기억하면 좀 그러겠지. 어쨌든 잠깐 목 좀 풀고 목 좀 풀고 진행하러 갈게. 지혜 봅시다. 예. 분위기를 잡다가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에 대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도에서 시로 가는 거 진짜 너무했어. 자, 어쨌든 계획은 뭐냐? 뭐? 회장이 아리스장을? 그래서 유카라면 리오가 있는 곳을 알지 않을까 했어. 자, 그래가지고 얘기하자. 자, 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황륜 제재 때 나왔었죠. 예, 얘는. 예. 최근 저 뭔가 비밀이 일을 지내고 있다라는 낌새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질러버린가요? 리오 회장? 굉장히 충격이네요. 회장 무슨 짓을 대체? 아리스장을 납치해? 거기다 헤일로를 파괴? 대체 무슨 말 하는지 의미도 모르겠어. 하긴 평소에도 이야기 어려운 일을 많이 저지르는 분이긴 하지만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거지. 노아, 이건 이야기 어렵다 아니다 이야기 아니야. 오래전부터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아무리 상대 회장이어도 이건 절대 웃어 못해. 아무리 세미나 측이라고 해도 이거는 선 넘었다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예. 그래도 자기 선배인데 가천. 그치? 누가 뭐라 해도 유혹할까? 그렇지. 회계 쪽 담당을 하면은 유혹할까, 그지? 어머나! 신뢰란 게 이런 걸까요? 에?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 지금 유혹하다가 물음표 달리고 있어. 자, 어쨌든, 유혹하, 뭐, 부탁할게! 네. 세미나의 정보, 내부 정보 확인해보면 리오 회장 행적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 맡겨주세요. 전력자 협력할게요. 자, 협력하겠다 하죠. 예. 자, 그래가지고 시간을 흘러서 찰서서니 리오 회장이 아리스 데려가 한 곳으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설마 하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세미나의 자금을 빼서 이런 거 만들고 있었죠. 뭘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말 충격이라 해줄까요? 대체 뭐야? 그러다 뭐길래? 혹시나 싶어서 세미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러 삭제된 거나 은폐된 흔적이 남은 데이터를 추적해서 알아본 결과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세미나의 부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낸 곳이 여기 지금 화면에 뜨는 게 뭔데요? 어디네? 어? 뭐야? 웬 도시? 키보토스의 도시 배경인데?
데이터베이스에 삭제된 자료를 보호했더니 그 속에서 이 도시의 데이터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코드네임 에리두. 에리두? 뭐야, 바이두 패러디인가 설마? 바이두 패러디? 리오 해제 비밀리에 건설하고 있던 키포트스의 차주와 멸마에 대비하기 위한 요새의 도시라는 모양이요. 잠깐만, 그렇게 말한다고 따진다면서, 그, 지난번에 그, 그, 에덴주의 마지막 4장이죠, 4장에서 세리아가 얘기했어. 키포토스의 멸망과 관련해가지고는, 진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설마, 그, 입, 와, 서로 얘기가 통했던 건가, 설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까도 제가 그 4장 때, 그 에덴주의 4장 때를 말씀드렸지만요, 그 멸망과 관련한 얘기 언급을 했었을 때 그 4장하고 지금 여기 있었던 그, 그 2편 2장하고 사이에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 추측입니다. 일단 제 추측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도 일부가 좀 있긴 있거든요. 물론 아직 정확한 건 모른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해하지 말으세요. 어쨌든, 어쨌든, 그럼 요새 도시라고 했는데, 그러네요. 요새 도시, 에리두인가? 대체 어느 팀에 저희들 눈앞에 이 정도의 규모의 도시를 지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뒷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치? 자동의 흐름을 숨기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니까, 자, 그런데 아카네, 혹시 지난번에 코유키양이 얽혔던 일과 관련이 이제 뭐? 코유키? 잠깐, 코유키양이면 누구지? 잠깐, 코유키가 누구였다? 코유키, 잠깐 좀 검색해보면 코유키가 누구였지? 코유키가 누구냐? 이제 알 것 같다. 그거 뭐야, 코유키가 누구냐? 그 바디걸 이벤트 스토리에서 등장했었던 개거든요. 걔가 그 갬블링을 하고 있었는데, 설마 그 갬블링 자금을 통해서 이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거 이벤트 스토리에 또 엮이는구나, 이게. 어허. 지난번에 제가 그 스토리 정리편에서는 제가 이후 이벤트 스토리에 그걸 넣어놨었잖아요. 설마 그런 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였네. 아하. 어쩐지, 제가 잘 붙여놨네요, 이게. 야, 역시 나는 추측, 이벤트 스토리에 추측 잘했대, 내가. 야, 진짜. 야, 이럴 때 내가 왜 이런 거 추측 잘 해놓는지 모르겠다, 그치? 뭐, 어쨌든 제가 어려워요. 어쨌든, 코유키와 관련되어 있던 얘기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리걸 스토리랑 연관되어 있네요. 어? 그래가지고 결국 유카. 코유키 반하죠? 자자자 이따 진짜고.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큰 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 리오 회장은 자신이 해야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망설여지지 않는 분이네요. 아, 저 다시 할게요. 이거는 여기는 제가 다시 했어요. 리오 회장은 자신이 해야만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망설이지 않는 분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간다 이거지, 그치? 합리적인 판단, 용단이 필요한 결정, 그것을 위해서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추진력까지. 와, 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도 이거 무방한 거네, 이거는, 그치? 그렇게 위험을 폐지하고 키포토스의 멸망을 막기 위해 동부소절 결과 만들어진 게 바로 요새 에리두라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도 아리스탁은 저곳 가장 중심에 있는 조만탑으로 끌려갈 확률이 높아요. 저기에 아리스가? 그럼 이곳에 좌표를 전달해드릴게요. 입당사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겠지만요. 부디 리오 회장 맡고 아리스타 제언스 여사님 그리고 모두들 오케이 맡겨줘. 자, 어쨌든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작전 회의 이렇게 나오네요. 에리드의 작별 하겠지만 문제는 그건 잠입하는 방법이야. 역시 잠입 액션이 또 시작되는구만. 잠입 액션. 회장이면 분명 침입자를 막기에 방어 시스템 구축이 났을 테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접근하려면은 완전 난리 하겠지. 뭐 에리드로 왜 요새 도시 부는지 온몸을 체험해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
엄청 어렵다면은 물론 그건 어디까지 평범하게 접근했지. 그러니까 어쨌든 고소리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네요. 왜 잠입 액션을 펼쳐야 한다. 메탈 기어나 메탈 기어 2 솔리드 스네이크를 해보셨던 분들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같이 메탈 기어 솔리드 포함해서요. 마치 우리 에지드에게 다른 방법 알고도 네? 다른 방법? 어? 뭘까? 다른 방법? 도시에 짓기야 1년 만이라면 리오 회장이 자체적으로 자체적 운영을 들어도 충당할 수 있었을 테지. 인력만이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드론도 충당할 수 있을 텐다. 하지만 자재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어요. 설마 자재라고 한다면은야 설마 박스 안에 숨어가가지고 밀레니엄 차치구 외곽에는 기본적으로 물류를 수송하기 위해 설치된 무인열차가 잘 뜨기니까. 그래가지고 무인열차 안에 들어간다. 밀레니엄에서 도시 짓기 위해 자원을 운반했다면 그곳에 어딘가에 노선 중에 하나가 남몰래 에리듀에 이어질 노선이 확률이 커. 그 노선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면 맞아 에리듀로 찾아갈 수 있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찾아요? 저희는 그런 방법 같은 걸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에지드와 협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야. 하지만부터 우리 리오와 싸우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협력하는 거지 지금. 어째서 협력을 하느냐고? 뭐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 물어볼 필요도 없다. 자, 리오 회장, 우리가 아리스에 맞게 엔지오브의 최대 반면부까지 멋대로 빼앗아서. 슈퍼로바. 아하, 그렇지. 검증까지 걸쳐가. 슈퍼로바까지 가져가 버렸으니 이거는 선 넘는다. 엔지오브 입장이 이거죠. 최대 달면품이라니? 그게 슈퍼로바 그거잖아, 그니까, 아리스텍 슈퍼로바. 그래. 이쪽에 데이터 실증을 방해하지. 그 완벽하게 월권 행위에 다뤄서. 사실상 이건 에지네브를 향한 선전포고라 그지. 이래서 에지네브의 부장으로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 그러니, 나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으로. 아유, 으타 선배, 부끄러워하기는. 에? 어? 저기, 여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좀 디테일하게, 아니, 좀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선배님이죠? 지금 우타 선배의 마음속에 논리 흐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니 뭘까, 친구로 가고 싶지만, 대놓고 그렇게 말하기가 살짝 부끄러운 느낌도 들고, 고압도를 작정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논리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도 살짝 들어가면 돼. 차라리 물건을 빼앗겠다는 걸로 구실하면 얼마든지! 잠깐, 코통이! 자, 그런데, 야, 자, 왜, 뭐 때문에요? 오케이, 좋았어. 힘이 늘어서 지켜줘. 뭐야, 선 넘는 게 있었나? 뭘까? 저기, 미안한데, 하나도 못 지킨 것 같은데, 하나도 못 지켜. 잠깐만, 뭔데요? 어떤 내용 때문에요? 설마 이것 때문에? 고압도 자천 사람도 너무 논리적이 못한 것이 아닌가? 의문 살짝 드는 가운데, 설마 자기 물건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그 구실로 뭔가를 한다 이거지, 일단 뭐, 어차피, 지켰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엔지오브 돕겠다, 이거야. 맡겨주세요. 자, 어쨌든 아무래도 슈퍼노바가 아무래도 우타의 그 정수가 담긴 뭐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 그치? 어쨌든 얘기 좀 줘. 그렇게 아리스의 위치도 거기까지 갈 수도 말이 됐다 싶던 그때 뭐 설마 리오가 치밀하게 아니구나.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다음 문제는 정작 그곳에 도착해서 아리스 어떻게 데려오느냐 하겠네. 자, 네! 요새 도시로 부를 정도면 리오 회장은 만반의 대비를 갖춰놓았겠죠. 그렇지, 치밀하니까! 도시의 세큐리티는 물론 방어 시스템 또한 어디가는 수준 이상으로 구축해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럴 때 치로가 좀 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걔는 지금 메지로베키라고 차 마시고 있으니까 그지. 게다가 요새 도시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아직 가장 큰 장애물이 남아있어. 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 뭘까? 뭘까? 리오 회장 곁에서 딱 붙어서 철동철 그곳을 지키고 있어요. 바로 그 메이드군요. 아, 토끼. 자, 내일 입장에서 진짜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죠. 토끼씨라고 했죠? 그때 토끼씨가 주었던 모습은 그게 여기저기 번쩍하고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닌자 같은 거지, 그치? 마치 치트 플레이어 그 자체죠. 치트 플레이어라가 아니라 닌자라니까 닌자. 아유 진짜 너희들 그 백기야의 그 학원에 그 걔를 못 봐서 그러고만 그치? 아유 이거 아무래도 학원 교류회를 통해서 좀 알아가야겠다 그치? 이거는 좀 그래요.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전이야. 자, 작전이야. 무슨 작전이야? 네루. 뭐? 네루가 작전이라고 말했다? 네루 선배, 괜찮아? 어찌 내가 180도 돌아간 느낌이거든, 위아래로? 혹시 크게 다치는 바람에? 어이씨, 야, 뭔 놈의 호드갑이야? 부작의 임무 모르다. 진지한이 부작은 무척 진지하니까. 아, 그래? 네? 그렇답니다. 흥! 하면서 지금, 오감하고 있네요. 아하. 오케이! 네루 선배, 무슨 의미인지 물어봐도 될까? 어차피 요새 도시인지 뭔가 하는 곳을 찾아가더라도, 그곳이 리오의 영역인 이상 우리의 움직임은 훤히 노출될 게 뻔하잖아? 누가 뭐라 해도 그 녀석은 빅시스터 이름으로 불린 녀석이야. 오, 빅시스터. 어쨌든 이쪽도 노출될 게 뻔하다 이런 의미구만.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 간단해. 이것저것 제일 시간에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어그로 끌 생각으로 쳐들어가. 아, 그러니까 그 CLC에서 이제 어그로를 끌어주고 나머지 연합한 세 명의 이제 부원들 같은 경우에는 잠입해 간다 이런 의미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자 그렇게 했다가 한꺼번에 리오 회장이 다 우려가. 그래서 작전이 필요하다는 거야. 정확히는 양동 작전 말이. 그래 그랬지. 한쪽은 어그로, 한쪽은 잠입 액션. 그런 의미가. 양동 작전? 이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간단하잖아. 우리가 당이들의 그 꼬맹이를 먼저 구해낸다. 우리 CLC가 정면에 쳐들어서 최대한 손도 잃게 또. 그러면 자연스레 리오를 불러 토끼 그 녀석도 우리에게 시선이 집중되겠지? 그 사이에 너희들 꼬맹이를 구하는 거 어때? 간단하지? 아 그렇지 내 예상이 맞았네 그치? 예상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들에게 승리? 하지만 내 선배 괜찮아? 상대는 그 치트 플레이어고. 야 날 뭘로 보는 거야? 그 녀석이 한방 먹었으니까 대박 되갚아주기로 결심했거든. 그러니 결심한 걸 실행할 뿐이니까. 오 역시 네루가 좀 가끔 보면 멋져 보이네 그치? 오케이 따르겠다. 응 우리한테 맡겨봐줘. 있는 힘껏 힘을 내봐야겠죠? 확실히 그때 아들이 CLC 전원이 보인다면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높아. 그럼 이것을 결정이래요. 정면은 부장님과 저희 함께 저희 CLC가 맡겠습니다. 후방으로 잘판부 그 외 게임 개발부 우리들 그리고 선생님이니까 우리 베리타스 뒤에서 원격으로 지원할게. 응? 가는 길을 가로막이 시킬 때 우리에게 맡겨줘. 완벽하게 해내보이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충 정해진 거네. 그렇지. 자 어쨌든 작전을 이렇게 짰다. 목표는 우리 요새 도시 에이드의 중앙터 아리스가 잡혀간 바로 그거! 멋대로 가출한 아리스를 우리 손은 직접 가출한 게 아니라 납치된 거거든. 잘못했죠? 다시 내려오는 거야! 자 어쨌든 좋았어! 지금부터!
계시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 게임 개발부, 예. 엔지니어, 예. 베리터스, CNC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특정 기시! 하자고, 예.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네요, 야.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작전은 짜졌다. 어차피 양동작전 이제 들어가야죠, 예. 자, 빅 시스터라고 하면, 이제, 등장이 되는데, 자, 일단 목 좀 풀고, 예. 진행 안 하겠다, 예. 장난이에요. 예. 자, 어쨌든 예. 봅시다. 예. 가보자고. 자, 어쨌든 예. 어그로 끌고 담임 액션을 치는 예. 담임 액션을 시작하는 거. 자, 자, 한편 엘리드 내부 중앙 격리 시설에서. 자, 리오, 당신이 하는 일들 전부 악취비 그 자체네요. 희말이, 자, 아, 갇혀있구나, 지금, 그거, 납치대, 제압돼가지고, 예, 갇혀있어가지고, 예. 넌 언제나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으니. 오물이야지, 청와대에 둥둥 떠있는 썩은 물이야지. 뭐, 상관없어. 나를 비날 수 있는 건, 이 밀레니엄에. 아니, 이 키보트에서 아마 너 정도일 테니까. 그런 너에게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일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건지 몰라. 아리스의 해이를 파괴하는 걸 말인가? 당신의 자신의 하는 행위에 대해 밀레니엄을 키보터스 지키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겠지만 그건 결국 한 소재 납치해서 이런 텅 빈 도시에 감금한 뒤 헤이로를 파괴할 일이잖아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엔 나는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용납하지 못하는 거겠지. 네, 저는 동의하잖아요. 무엇보다 샬레 선생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죠. 맞아. 선생이 아이스를 훼손해올 확률은 99.9999%이다. 오, 그것까지 다 예상을 하고 있긴 하겠네, 그치? 더구나 CNC라는 밀레니엄 최고의 전력 또한 저쪽에 손에 넘어간 상황이다. 정말이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단 한 명도 말이야. 이해 못하지. 지금 극단적으로 불도저처럼 밀고 가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물론 선생님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치? 리오, 그걸 알면서. 그래도 뭐 상관없어. 희말이, 네가 말한 적 있었지? 세이프하우스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 이곳에 에리드는 미래에 있을 위협을 받고, 요격하고 쓰러뜨리기 위해 세운 요새. 오. 세이프하우스하고 요새하고도 다른 의미다, 이거지? 당신은 여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이 나를 악으로 규정해도 상관없어.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걸 행할 뿐이다. 자신은 옳은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하네요. 예. 이래가지고 아마 적을 만드는 거는, 적을 이렇게 수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줘, 저도. 예.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감안하더라도, 내가 목표 이룰 확률 99% 이상. 근데, 이거 좀 부족한데? 설마, 에덴주아, 4장 때, 세이아의, 키포토스의 멸망에 대해서, 설마 얘기가 오간 것이 있었나라고도 좀 의심을 좀 해봐야겠어, 그치? 일단 추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추측이라고. 예. 그 추측에서, 과연, 얘기가 와갔을까란 걸, 이미 모든 대비를 끝마쳤어. 남은 것은 실행하는 것. 자, 그런데, 리오님, 요새 도시 에리드의 감시망으로부터 보고입니다. 그래, 결국 데이터가 가리키더라 당신을 정말로 찾아왔고. 그럼 부탁한다, 토끼. 예스, 백. 모든 게 끝나고 나면 희말이 너도 그리고 샬레 선생님, 당신도 분명
본인을 이해할 수 있겠죠? 라고 얘기했죠. 자, 한편 아리스는 자, 조용히 있었네요. 자, 어쨌든 열차, 무인 열차를 통해서 잠입하는 게임 개발과 엔지니어고 이곳이 에리드. 여기에 아리스장이 자, 어쨌든 조용히 잠입을 하네요. 좋았어. 예상된 물류 수송 무인 열차 탈취해서 현장까지 도착한 데 성공했어. 응? 베리타스의 도움이 컸네. 즉석에서 가볍게 열차 시스템 해킹할 줄임. 역시 피아자 밀레니 학생기로 빼 해킹도 서슴지 않은 신랑답다니까요. 그거 많이 뼈가 있지 않을까? 어쨌거나 조심해. 그 통로를 지나 지상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정말로 에리드의 구역이니까. 우리가 눈이 빠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긴 한데 말이지. 이쪽에서 캐치하지 못한 위험이 현장 어디에 부순다 탈지 모르니 부디 주인은 나이스. 우선은 작전대로 CNC가 날뛰면서 시간을 끌기 전에 이곳을 얌전히 해야 돼. 으악! 이게 뭐야! 어? 제법 멋지야 이거? 기름이라 미아가 됐도록 어어 그거 아니거든! 틀킨 거야! 야야야야야! 그럴 리가 없지! 설마 틀킨 건가요? 아니 괜찮아 뭐야 아니야? 들키기 전에 시스템 작업 끝내줬어. 가는 길에 주변 네트워크를 우리가 해킹해줬으니까. 엄청 막무가내 쇼. 후잇. 뭐? 베리타스의 가나의 일이야. 나쁘지 않은 도입인걸? 좋았어! 그걸 보러 전술배! 자 어찌했던 가나 일단은 오케이 레츠고죠. 예. 이번에 코토리까지 오네요. 예. 나 서포터로는 우타와 히비키. 근데 체력은 좀 있어줘야 할 텐데, 그치? 응. 자, 뭐 어찌했던 간에 가보자고. 자, 어쨌든 일단 출발하죠, 잉? 자, 여기서 이제 버프 주고요, 저렇게 해야 버프 주는 케이스죠. 저 실리주면서. 예. 다만 저 실리 같은 것도 좀 시간 지나면 없어지죠. 예. 오이 난리났네. 자 그리고 우타의 센트리. 근데 위치가 영 좀 그렇다. 그쵸? 자 어쨌든 박격포 사격 가고요. PVP에서 가장 최강이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쉴드 버프잉. 이렇게 해서 꽝. 자 그리고 유지의 사격. 뽀잉 하면서. 예. 근데 위치가 영 안 좋은 것 같다 그치? 자 그리고 센트리 출격. 자 어쨌든 끝났네요. 예. 박격포 한 방이면은 왕이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끝났고, 근데 뭐 아직 돌이 더 있나? 자, 어쨌든 10초 한 것까지 끝났나?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 설마? 아하, 오케이. 뭐라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다. 뭔가, 스파크가 일어난 것 같죠, 그치? 제가 잘못 들을 수 있겠어요. 네. 자 어쨌든 한편 네. 자 아스나 야호 빠냐 빠냐 하면서 어그로 끌고요 이거. 전부 화면이 폭발하네.
이것을 구속하면 벌써 30대째가 됐는데다만 계속해서 몰려오죠잉? 어.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많네요. 덕분에 처음에 약속해도 화력이 날 때 요나의 손으로 일으켜 시선 집중시키다라는 건 목적에 부족함이었지만 그 어그로가 많이 끌려왔는데 힘들다 이거지. 어. 소치가! 자, 빵! 드디어 토끼 납셨네요. 오, 뒤에서 울려있었네요. 어? 어머나! 와우! 몸놀림이 가볍네. 역시 납시였나? 자, 왔죠? 예. 드디어, 예. 토끼, 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오. CSD 소속 골스타의 트로퍼 아스마 토끼 선배님께 인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토끼가 납셨네요. 어. 자, 요새 도시 에리두라는 다음 이야기로 있네요. 네. 야, 근데 이거 오늘 종으로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상황 봐가지고는 일단은 일단은 지금 저 업데이트를 못 봐서 근데 일단은 각 1장당 있다는 그 몇 페이지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1장 같은 경우는 20장까지도 있고요. 예. 2장 같은 경우는 20장까지 해가지고 다 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장의 그 1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장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까지 갔고, 예. 3장에 있었던 그 에덴 조합편 같은 경우는 좀 각기 다르지만은 1장 같은 경우에 17페이지, 2장 같은 경우에 20장까지 갔어요. 예. 아니, 그 20편까지예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3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길게 가지고 25페이지까지 갔었죠. 예, 그 정도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4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페이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해보거든요. 아니면 더 갈 수도 있겠거든. 어쨌든 일단은 예. 다음 스테이지 위해서, 예, 다음 이제 에피소드, 다음 에피소드 위해서,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적 풀고요. 대학병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예. 어쨌든, 예, 봅시다. 예. 다음 얘기요. 자, 어쨌든 왔다! 왔죠, 왔죠, 왔죠잉! 소라를 키웠다고 해도 생각보다 빨리 납셨네요. 이곳에, 우리가 이곳에 처음으로 올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건? 예, 리오님께서 전부 알고 계십니다. CS의 움직임도, 판단도, 그리고 선생님이 노리는 것, 봐도, 아, 좀 다를게요. 예. 그리고 선생님이 노리는 봐도 전부. 그러면 말씀드리자. 이사의 저항은 무의미합니다. 얌전히 투항바랍니다. 아하, 그렇군. 아, 근데 그건 좀 곤란하다고 해야 할까? 자, 오! 이제 본 메인 이벤트 납셨지요. 네루가 왔죠. 아까 안 보였거든요. 와우, 깜짝 놀랐어. 어머, 이 정도는 가볍게 피하시는구나. 아, 아직 안 왔구나. 죄송해요. 그래! 그래? 폭탄이 와. 무르사카 아카네 선배. 데이터에 따라 전투에 돌입하면 폭발물을 이용한 광역점을 우선시하는 CAC의 요주임. 처음에 내 후배에 듣기 좀 나쁜 걸 평가네요. 어디까지 가벼운 인사였답니다. 처음 봬요, 후배님. 이름이 토키라고 했던가? 지난번에 부장님이 신세를 줬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더해 얌전히 투항하라고 정중한 권고까지. 당시 리오 회장의 보디가드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 참 CNC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자,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준다. 오늘은 그러기에 찾아온 거니까. 그렇지. 돌려받아야지요. 물론 여기에서 얌전히 투항하겠다면 받아줄 수 있지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리오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지시를 위반하고 독단적 움직이려는 CS를 제압하라 라고. 고로 이 자리에서 비켜둘 수 없습니다. 아하, 성신하니 토끼짱. 예사 있던 방이다. CAC를 명색히 비밀 에이전트로 불리는 조직. 처음에 자기네 자위를 통한 작전 행동으로 이쪽을 교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만, 설마 이렇게 정면으로 당당히 나타나실 줄이야. 허를 찔렀다. 이조차도 이쪽의 대처를 예상하고 꾸민 작전이겠죠. 그래, 나 지금 찌르죠? 네. 아하, 아닌데, 그런 거. 아, 지금 놀리고요. 네. 어머나, 그러게요. 그거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죠.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이미 선배님 속세발 간파했습니다. PC 선배 세 분께서 저를 여기에 묶어두는 동안 내일 선배와 선생님의 목표를 탈취하기 위해 움직인다. 그런 플랜이겠죠? 확실히 리오니의 무장을 지닌 저와 정면 승부를 피하고 세 발이 묶이는 사이 밀레니엄 최강 전략이 확실히 내일 선배가 움직인다. 거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미안한데 판단 미스야. 어? 자, 왔죠? 예. 판단 미스. 아하, 늦었잖아, 부장. 내려서면 여기, 어째서? 야, 어째서, 냐니? 리베지 매치 위해서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 너 스타크래프트 리그 안 봐냐? 어, 라이벌 리베지라고 말이야. 어? 하긴 뭐, 옛날 프로그램이지만. 리벤지? 내가 그리로 향했다면 넌 어차피 여기 신경도 안 쓰고 그쪽으로 날 막으러 쓴 거 아니야? 아이, 진짜 귀찮은 건 딱 질색인데. 안 됐지만 말이야, 꼬맹이를 구하러 가는 건 이 녀석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이야 늦지 않거든. 어이 후배, 지나봐야 잘도 이쪽에 팔을 비틀어줬겠다. 선배가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어. 아! 자, 어쨌든 싸우죠. 예. 대응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락앤롤 해보자고. 자, 이렇게 싸우고 있죠. 자, 한편 예, 다른 쪽에선 어. 자, 침투를 계속 떼고 있죠. 자, 잠입이죠.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통로를 매우 들어오는 정보 쓸데했어. 자, 다들 마음 다 대고 뒤에 지상이야. 자, 지상이죠. 예. 자, 지상으로 왔다. 어. 안돼, 밖으로 나왔어.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 걸까요? 아이스 있을 곳은 이거 되는 곳은 에리드의 중심부. 바로 이곳 중앙에 있는 타워야. 현재 위치상으로 판단해보자면 왼쪽으로 뻗어있는 대로를 통해 북쪽으로 쭉 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 오케이. 서포트 고마워. 그럼! 자, 북쪽으로 가져가죠. 예. 자, 그러나 드론들이 움직이고요. 자! 비켜 비켜 비켜! 자! 그런데 잠입치고 좀 너무 시끄러운데? 그치? 지상으로 올라왔다 치지만 길이라면 이쪽에서 가야 될 테니까. 자! 모두 전력으로 전속전진! 자, 어쨌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땡판이요. 자, 그런데 다음 화부터 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네. 아, 진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물도 없네요. 자, 일단요. 잠깐 물 좀 채워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많이 주세요. 자, 언제든 제가 왔고요. 어우, 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더워요. 자, 어쨌든 계속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보자고. 불안한 상황이 올 것 같은데.
You will be dominated. 자, 어쨌든 지내보죠.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보자고. 자, 어쨌든, 자, 밤새 이어지네요, 자, 아스나, 이키마스! 자, 자, 지금, 감성, 빵, 야, 물러나도 소용없으니까요? 자, 폭탄까지 던지고, 이거. 놓칠까보냐! 자, 날라죠? 강력합니다. 에이전트와 함께 의뢰에 임하는 CNC는 확실히 집단으로서 강력한 힘을 보유한 동아리. 4명이 마치 한 몸이 되어 움직인 듯한 전략과 접법. 그것이야말로 다른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전력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요. 동시에 그 접법에 빈틈은 없다로군요. 그렇다면! 자, 뭐야, 뭐! 어? 뭐다! 이거! 뭘까? 뭐지? 뭐야? 갑자기 땅이 울렁거린데? 그뿐만 아니라 약간 뭔가 심사치 않은 느낌이야. 땅이 흔들리뿐다. 건물이 움직이고 있어. What? 건물이 움직여? 잠깐. What the? 부장님, 이 건물과 건물 사이 격벽이 설마 요새가 도시 요새라는 게 뭐 그런 거였냐? 움직이는 거. 마치 A7V 마냥! 뭐, 흔들림은 멈췄나? 다녀스들! 자, 한편! 아, 아니야, 토끼래? 뭐야, 도망가고 가? 이 일대 도시 구조 변경하고서 다른 CNC 선배님과는 격리조치 신었어. 아, 설마, 갈라놨구만, 그걸까지 가능하다고? 네. 에리드는 본디 침입자를 격퇴하기 위한 요새 역할을 또 겸하고 있습니다. 리오님으로부터 받은 요새 설정권을 이용, CNC 에이천들을 각각 고립시켰습니다. 아, 완전 갈라졌고, 낙마요! 네일 선배, 이어서 선배의 승리를 급감했습니다. 자, 네일은 난감하죠, 예. 아, 승률이지 뭐니. 웃기고 자빠졌네. 자, 웃기고 자빠졌대 하면서, 어차피 싸우겠다 이거지, 자. 자, 한편, 다른 쪽에선, 자, 통신에, 문제가 발생이죠? 잠깐만! 지금 통신할 뿐이야! 이건, 역시 너희들이었구나. 과연 히마리의 후배들이라고 해야 할까나. 그거, 누구 때요? 아, 결국 빅시스터가 베이터스의 통신 연결이 전부 끊었어. 자, 전부 끊었죠. 그렇게 예측했긴 했지만 정말 여기까지 오셨군요, 선생. 자, 오마요. 네, 역시 그때 제 말과 행동만으로 당신을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군요. 자, 자, 어쨌든 통신으로 가죠. 선생님, 트롤리 딜레마라고 아십니까? 트롤리 딜레마? 간단히 얘기입니다. 고장이 난 탓에 멈출 수 없는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수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지, 선택을 강요한 딜레마의 문제. 네, 이때 누군가 레버를 당기는 역할을 맡아야 하고, 저는 기꺼이 제가 그 역할을 맡고자 했을 뿐입니다. 악의 딸이 없습니다. 적의도 갖고 있지 않고요. 저는 그저 단순하게, 아이, 진짜 그런 어려운 말 됐으니까 아리스를 돌려줘! 자, 모모에게는 한 소리 하죠? 너는 이야기하면 다 들었어. 회장이 제멋대로 굴면서 황당무계한 얘기를 더 떠든 끝에 아리스를 데려갔다고. 황당무계한 얘기 같은 게 아니야. 나는 다른 누구든지 이름 없는 신들의 왕자에게 해를 입었던 너라면 충분히 알고. 아니, 몰라! 자, 모른다고 얘기하죠. 자, 우리는 그냥 아리스,
회장한테는 아리스를 되찾고 싶을 뿐이야. 언니, 모모이. 애당초 킴포트시 위협이니 뭐니 하는 이유는 아리스 납치 때 쫑생이었잖아, 나! 그렇죠! 마치 이거는 예언만 믿고, 미리 처단한다라고, 이걸 또 비판하는 거지, 이거. 달이 내가 평소에 쓰는 시나리오의 설정 규모가 훨씬 크다고,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 지금 당장 너희들을 이해시킬 수 없겠지. 나 자신이 남들의 그리 쉽게 이해받지 못하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어. 아방가르드, 발진! 오, 뭐요? 아방가르드라니? 왠지 탱크가 움직이는 것 같으니? 뭐요? 으악! 센스 엄청 구려! 나도 지금 분위기에요! 다운됐거든, 그거? 센스 구렸어잉? 네 말대로, 확실히 일반적인 디자인은 아니지만, 생긴 것과 상관없어. 그래, 생긴 것과 상관없다, 이거지? 냉자 소리자고자 이미 속마음은 전부 들리고 있어리오! 이해받지 못했다면 좋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조심해! 온다! 자, 어쨌든, 아방가르드하고 싸우겠는데, 진짜, 아까 보셨죠, 저 분위기 완전 다운됐습니다, 진짜, 순간 분위기를 다운시켜가지고, 허무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쨌든, 저 못생긴 녀석에게는 철갑탄으로 대응해야겠지? 아니면 박격법으로는 안 되려나? 아니, 뭐, 미덴베르퍼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 워낙, 그거라면 할 수 있지가, 자, 어쨌든 출발해봅시다, 출발! 출발해보죠, 자, 어쨌든, 다 묻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빵! 자, 어쨌든 어프 맞고요. 자, 힐 클라임! 자, 오유 날렸다, 자, 이렇게 와주는데, 저기 또 골리앗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느리네요. 골리앗이 있었는데, 좀 느려잉. 자, 그리고 센트리 출격, 미워서 이거 센트리,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잘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긴 한다, 그래도. 무난하게. 자, 그런데, 아까 뭔가 좀 보이더니, 진짜, 센스 불이에요. 저런 것도 로봇이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자탄을 부르는 게 낫겠어. 그치? 제자탄을. 그럴 정도 지금 센스가 영 안 좋아. 아니면 아마트라라도 이거지. 맘에 안 드네. 어찌됐건 지금 야 이거 188, 뭐 190 이 정도면 야 체력 엄청 나다고요, 그죠? 아하이 야 큰일났다. 완전히 나가려. 이거 이러면은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말렸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갔다 가면은 진짜 이거 큰일 난대. 미니 센트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안 돼요.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딥비트 나오겠죠. 아하이. 자, 어쨌든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동으로 일단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체력이 엄청나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아까 디피트 나오는 거는 그걸 스토리상 어쩔 수 없었단 거네. 어쨌든 지금 날렸어요. 도망을 쳐야겠다. 자, 역시 생긴 거랑 다른 게 화력이 엄청나네. 페이스 꾸리지만 진짜 하나 어쩜
그리고 예, 계속 오고 있고요. 예. 설마 이런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과연 처음부터 토끼의 대적을 나타난 이 순간이 곧바로 유도하려고. 그 결과 CNC가 빠진 지금이야말로 회장이나 선생님 제압받은 확실한 기회가. 와! 모두 회장의 손에 놓아놨다는 거? 처음부터 준비된 함정이었다니. CNC와 선생님을 떨어뜨린다. 그것도 제 손이 아닌 내부의 손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그럼 이쪽의 의도를 들킬 여지도 혹시나 하는 만일 가능성조차 떠오르지 못하게 될 테지. 과연 완벽하게 허리 찔렀다는 건가? 이걸로 끝을 내자. 아방가르드. 자, 어쨌든 끝내겠네요. 예. 자, 이거 큰일 났구만. 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토미카즈 떴어. 야. 자, 어쨌든 예. 와, 타이밍을 제대로 끊어주긴 했네요. 어쨌든 예. 이미요, 저 리오라는 회사에게 완전히 놀라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로. 예. 이미 어그로 끈 거는 알고 있었고. 예. 그러면서 예. 저들이 아까 전에 연합군을 지금 자신들의 비밀병기로 예. 투입해가지고는 지금 완전히 길막을 막아낸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 다음 방송을 통해서 이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어쨌든 예. 어쨌든 요 시간대 보이죠. 요 시간대가 있는 만큼 예. 어쨌건 예. 다음에 이어서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 위기를 선생은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리고 예, 아리스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다음 방송 때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보십니다. 팔로우만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셔서 감사하니까 앞에까지 먼저 추천까지 괜찮게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요즘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눌루 아카이브였습니다. YouTube도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지금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시면 되고 아프리카 먼저 추천까지 부탁해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 유튜브에서 마무리 추천했고요. 자, 다시 저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6월 20일과 6월 20일 화요일과 6월 23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추가 알바가 있는 관계로 예, 방송은 휴방이라는 점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거기에서도 6월 19일과, 21일 같은 경우에는, 예, 방송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트위터나 유튜브, 그리고, 디스코드를 통해서, 예, 알려줄 수 있다는 점, 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노래 일단, 틀도록 하죠, 예. 마무리도 뭘로 하냐, 너랑, 고민을 해야 돼요. 늘 항상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근데 좀 많이 더워요, 근데 진짜로. 예. 요거 할까? 몇 시에 퇴근해?
나눠봐서 좀 어떠셨습니까? 나는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추억 잘 간직하게 생각이고요. 오늘은 불금입니다. 불금이니만 그 여러분들의 불금, 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정기 휴방이라죠. 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공지했다시피 6월 20일 화요일과 6월 23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알바가 있어서, 휴방을 한다라죠. 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